저는 이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우리가 그래도 국회의원들로서는 어느 정도 용어에 있어서만은 논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제가 16년간 변호사도 했고 많은 사건들을 봤지만 일반적인 사건, 사고를 그냥 일반적인 법률 용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와서 이 우리 소중한 156명의 목숨을 앗아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슬퍼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이것이 참사라고 하면은 깊이 슬퍼하고 사고 사건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어서 우리의 소중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논쟁을 안 삼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사니, 사고니, 사건이니 이것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는지 비서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이걸로 논란을 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